치즈 인 더 트랩에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진상 캐릭터로 국민 밉상에 등극한 배우 문지윤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. 치즈 인 더 트랩에서 김상철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문지윤입니다. 극중 상철의 진상 행동, 매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 소주 쌈을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. 쌈장을 이만큼 하고 막 김치찌개 건더기와 뭐 각종 그런 걸 하고 김건 씨한테 드리고 소주를 또 부어서 먹이기는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문지훈으로서는 미안했지만 김상철로서는 전혀 미안하지가 않았었던. 이뿐 아닙니다. 현실적이면서도 뻔뻔한 밉상 멘트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했죠. 못된 선배들 때문에 홍설과 저희 조가 이제 딜을 맞았던 장면이 있는데 아 뭐 뒤 좀 맞은 것 같고 뭐 그 새삼 무너진 것처럼 뭐 그런다고 거기다 들리게. 치인트 속 강렬한 캐릭터 때문에 갓 데뷔한 배우로도 인식되는 문지윤은 사실 연기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배우입니다. 치인트를 연출한 이윤정 감독과도 무려 10여 년 전 작품을 함께 했다는데요. 사실 이윤정 감독님하고는 인연이 좀 있었어요. 예전에 2003년에 현정아 사랑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조 감독님이 이윤정 감독님이셨어요. 첫 마디가 너 나 기억하지? 그래서 아 당연히 기억하죠. 웹툰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하는데도 이 감독의 조언이 컸다고 합니다. 웹툰에서 키가 193인가 194더라고요. 저의 실제 키는 186 정도인데 90kg 정도였고 근데 감독님이 이제 살을 좀 찌우는 건 어때? 찌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한 107kg. 제가 이제 진상을 부려야 되는 거라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김고은 씨는 웃고 계세요. 그러면 왜 그래요? 그러면 배가 가짜 배 같아요. 반사전 제작으로 화제가 된 치인트. 문지윤도 배우로서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합니다. 뭐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. 뭐 30분 거리인데 2시간 남았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안정성, 사전 제작으로 다 하는 추세로 가면 더 좋은 연기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. 드라마 촬영을 마친 문지윤은 미술 작가로서의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데요. 더 잘 되면 그림을 팔아서 그 매직과 스케치북을 잔뜩 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재능 기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. 네,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연기자 문지윤이었고요.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꾸준한 연기 활동, 작품 활동으로 많은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김묘성입니다.